전단 안 쓰고 나온 것들은 좀 화내다 넣어놨고, 제가 이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약 먹은 지 좀 되니까 또 슬슬 이빨이 아프네. 그리고 와, 이 살이 짝짝이더라고요. 만들고 보니까 몰랐었는데, 수평을 좀 맞춰주느라 잘라서 다시 꿰매줬고, 꼬리도 만들어줬는데, 꼬리 볼록함이 없어서 되게 조그만해. 엉졸한 꼬리. 다시 따라도 될지, 나도 될지 모르겠는데, 눈 길이를 맞췄고, 여기 미간을 접착제 다시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사이를 좁혀줄 거고, 뭐 토끼 제가 만들고 나니까, 얇고, 이제 보면 좀 귀여워요. 저도 만들 당시엔 몰랐는데, 만들고 나니까 되게 귀엽다. 길이가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애 귀여워요. 이거 솜이 있어서 만낭만낭 하거든요? 만낭만낭. 메타몽 떨어졌어. 메타몽 떨어지지만. 이게 고정시키면 빠져, 빠지더라고요. 비싸구나, 비싼 건데. 마음이 좋지 않군. 이거 빼서 다시 고정시키고 해야겠어요.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부분은 돌렸고 다시 고정을 했어요. 도배는 더 귀엽죠? 우리 사람이 피규어 같이 생겨서 3D 봤는데랑 냄새도 아주 블랙체리랑 제대로 나고 너무 귀엽고, 여러분의 요 우리 직접 만든 아가도 첫 작품인데, 첫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거 아니야? 소민형으로 첫 작품이니까 어쨌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만든 건 처음이라 귀여워요. 첫째, 둘째, 셋째. 귀여워. 네, 저는 진짜 하고 가야겠습니다. 피곤했으니까는 나를 위한 선물 간단하게 음료 한잔 마십시다. 근데 제가 어디다 뒀더라요? 기억력 큰일 났네. 음료에 먹으러 갔다 왔는데 어디다 뒀더라? 아이고, 이빨 그 가는 거 끼워놓는 건데. 어디 갔어? 먹으려고 오른까지 갖고 왔구나. 기억이 안 나. 바보가 돼버렸어요. 내가 어제 기분이 안 좋겠지만 탱크를 받은 매장이에요. 가족한테 받은 여기가 스타벅스 거라고요. 맛있게 잘 먹어야 되는데 피자도 오늘 먹어서 안 땡겨요. 많이 먹고 맛있는 건 많이 먹어요. 배부른 힘들어. 행복에 비해 배부르지. 그래서 음료수를 마실래 했다. 아, 사갔다. 잠시만, 여기 있어요. 망고 여러 개 많이 있던데 하나만 갖고 델몬트 망고는 되니까 잠깐 밑에 오늘 지웠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리고 빵에 빠졌는데도 들었네. 나중에 한 번 더 치워야겠어요. 거기 손이 아니 처음에 제가 깐대니까 알겠어? 배경선 막 치켜보러 많이 하시던데 그걸로 그냥 깔아둘까? 펭귄을 원래 가렸던 것 같은데. 그쵸, 그렇지만 이게 밑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런가봐. 케이크는 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벨벳 케이크, 그 투썸 플레이스 그것도 한 게 이거 욕먹겠지만 안 먹었어? 나 먹기 싫다고 안 먹었다가 섞여나갖고 결국 버렸거든요. 곰팡이 펴서.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한 종에 4,000원씩 가는 건데 제가 부자가 아니라. 근데 너무 우울해서 못 먹고 섞여줬었는데 이건 안 섞이고 진짜 맛있게 잘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망고 해갖고 가리니까 좀 낫네. 몸이 안 좋을 때 맛있게 주고 살찌니까 먹고 싶은 케이크도 내일 먹기로 잡겠습니다. 왜냐면 피자를 점심에 두 조각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다, 아무것도 안 먹다가 저녁에 두 조각 먹은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디저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많이 먹었어. 나와의 싸움이. 네, 그러면 그냥 밤에 좀 아이고 저거 흘렸어 아까워. 그러면은 끝나고 자다가 이렇게 잠깐 그러면 밤에 배고프면 먹고 다 안 먹으면 그것도 먹지 말고 내일 먹읍시다. 근데 제 기분 같은 건 아마 내일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짜기 하나하나 짜기 너무 불편해가지고 옆부분을 열어서 과일을 자른 다음에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1차 힘줘서 뜯고 과일로 이 부분을 잘라줍시다. 이거
냄새가 같긴 한데 그런 사람은 케이크 레벨을 연기가 좀 낮아서 제가 생각해도 일단 내가 할 말은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오늘 회사에서 토요일에 아침 회사가 좀 긴급하셔서 체육이 말 아니에요 아까 독서팀이 어디였지? 서리서리 웃었지 회사 밑에 있는 데라서 그래서 김밥한테 사놓고 주셨거든요 후배가 맡아줬는데 좀 좋았어요 아마 후배들은 회사가 지원을 준다고 했죠? 회장님이 사라고 시켰겠지 그리고 나눠줘서 그걸 좋더라고요 일단 망고 주스를 이제 망고는 하나 시켜 먹을게요 아 역시 델몬드 대기 정말 티셔츠랑 잘 어울리는 맛이라 케이크건 단계 땡겨 스트레스 받아서 땡겼는데 그냥 내일 먹을까요? 내일 먹읍시다 음료나 마시자 기분도 안 좋은데 그리고 이거 만들려고 꿀통 안 쓰는 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리가 아니라 이거 좀 쓸게요 이거 인형사라도 괜찮을 정도 큰 케이스에 꽃조화 나무도 예쁠 것 같은데 일단은 만들기로 쓰기 딱이야 가져왔습니다 먹은 피자 먹은 그릇 더러워 일단 치울게요 일단은 피곤했으니까는 나를 위한 선물 간단하게 음료 한잔 마십시다 근데 제가 어디다 뒀더라요? 기억력 큰일 났네 음료 왜 먹으러 갔다 왔는데 어디다 뒀더라? 아이고 이빨 그 가는 거 끼워놓는 건데 어디 갔어 먹으려고 오줌까지 갖고 왔구나 기억이 안 나 바보가 돼버렸어요 내가 어제 기분이 안 좋겠지만 케이크를 받은 매장이에요 가족한테 받았죠 여기가 스타벅스 거라고요 맛있게 잘 먹어야 되는데 피자가 오늘 먹어서 안 땡겨요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배부른 핸드폰이랑 비율은 배부르지 그래서 음료수를 마실래 다 사갔다 잠시만 여기 있어요 망고 망고 여러 개 많이 있는데 하나만 갖고 델몬트 망고는 되니까 잠깐 밑에 올라 지웠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리고 빵에 빠졌는데도 들었네 나중에 한 번 더 치워야겠어 거기 흉이 아니 처음에 제가 깐대니까 알겠어? 배경창 막 치타포로 많이 하시던데 그걸로 그냥 깔아둘까? 펭귄을 원래 가졌던 것 같은데 그쵸 그렇지만 이게 밑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런가 봐요 케이크는 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벨벳 케이크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 그것도 한 게 이거 욕먹겠지만 안 먹었어? 나 먹기 싫다고 안 먹었다가 썩혀나갖고 결국 버렸거든요 곰팡이 펴서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한쪽에 4,000원씩 가는 건데 제가 부자가 아니라 근데 너무 우울해서 못 먹고 섞여졌었는데 이건 안 섞이고 진짜 맛있게 잘 먹으려고 해요 망고 해갖고 가리니까 좀 낫네 몸이 안 좋을 때 맛있게 주고 살찌니까 먹고 싶은 케이크도 내일 먹기로 잡겠습니다 왜냐면 피자를 점심에 두 조각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다 아무것도 안 먹다가 저녁에 두 조각 먹은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디저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많이 먹었어 나와의 싸움이 네 그러면 그냥 밤에 좀 아이고 저거 흘렸어 아까 그러면은 흘리고 자다 이렇게 잘까 그러면 밤에 배고프면 먹고 밤에 안 먹고 그거 먹지 말고 내일 먹읍시다 근데 제 기분 같은 건 아마 내일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짜지 하나하나 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부분을 열어서 과연 자른 다음에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1차 힘줘서 뜯고 가위로 여기 부분을 잘라줍시다 입구도 잘라서 조금 흐린 게 못한 냄새가 아깝긴 한데 그런 사람은 케이크 대로 연비가 좀 맛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일단 내가 할 말은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회사에서 토요일이 그냥 아침 회사가 좀 긴급해졌어요. 토요일이 아니에요. 아까 국회팀이 어디였지? 서리서리 요새 지금 회사 밑에 있는 데라서 거기서 김포판지 사는 거 보셨거든요. 후배가 갖다 줬는데 좀 좋았어요. 아마 내 후배들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원을 준다고 했죠. 회장님이 사라고 시켰겠지. 그리고 나눠줘서 지원을 좋더라고요. 일단 망고 주스를 일단 망고 맛있게 먹을게요. 이 델몬드 되게 귀엽다. 참 맛있다. 맛있어요. 가프사 ASMR. 그리고 티셔츠랑 잘 어울리는 맛이라 케이크가 단계 땡겨 스트레스 받아서 땡기는데 그냥 내일 먹을까요? 내일 먹읍시다. 음료나 마시자. 근데 안 좋은데. 그리고 이거 만들려고 꿀통 안 쓰는 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리가 아니라 이거 좀 쓸게요. 이거 이 정도라도 괜찮죠? 큰 케이스에 꽃조화 나무도 예쁠 것 같은데 일단은 만들기로 쓰기 딱이라 가져왔습니다. 먹은 피자 먹으면 그래 더러워. 일단 치울게요. 일단은 케이크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죠. 아니요, 고민을 했는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안 커. 투썸 건 엄청 커서 먹기 부담스러워. 결국 쇼케이스도 버렸는데 얘는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맛도 치즈, 제가 좋아하는 치즈 맛이랑 안 흘리게만 잘만 흘리던 방법으로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피자 하루 종일 솔직히 낮은 정신 고맙는데 자기합니다. 두 조각 먹었으면 하루 종일 안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 맛있으니까 스트레스 풀게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은 차라리 먹을래. 내일까지 기분 못 기다리고 갑자기 너무 땡겨. 지옥이 재활이 예쁘게 안 잘렸지만 예쁘게 짠해 먹으면 괜찮아요. 내가 만든 빡수지만 잘 만든 것 같아. 성경없는 말이지. 아주 느끼하긴 하네요.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역시 최고로 양이 적은 게 조금 맛있다. 빵을 안 먹어서 느끼한가 봐. 크림만 먹어가지고 빵도 같이 먹을게. 모양 예쁘죠? 기분 안 좋았는데 오늘도 좀 나빠. 헬스 같아. 오늘 아직 얼마 전에 체중이 올라가니까 체중 늦어보더라고. 다행이야. 피자 먹고 살찌긴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맞는 거 잘 못 사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잘 먹고 싶습니다. 오프오프 백이 계속 케이크 먹어서 그래요. 들어온 게 아니고 그래서 빨아먹을까? 뭐 이런 거 아니야? 어퍼프 방송장에 핫소스 그 치킨 아니 치킨이래. 피자 먹고 피클 핫소스랑 먹고 이게 상의 사이가 먹고 만든 인형에 적당한 것들 귀여워. 정리하는 거 예쁜 후보고 음료가 모자랐어요. 디저트랑 먹는데 케이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베지메 비 A랑 B가 있는데 베지메 A는 담백한 맛, 베지메 B는 고소한 맛 뭐 이런 건가? 이 따져라 따져 왜 안 따져? 따기 되게 힘드네. 사실 조이도 좋아해요. 조이 정도 먹었는데 트림만 좀 무리하게 먹었나 싶고 내가 배부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먹고도 포만감이 채워지는 날 안 따라. 하지만 저는 싹싹 다 비워먹을 거예요. 남기면 일단 먹고 나중에 또 좋은 거 사니 오늘 뭐 치우겠지. 그리고 뭔가 맛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몰아 먹어서 꼬식처럼 돼버렸는데 자기 향기와는 그래도 아침에 안 먹었으니 괜찮을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한심하고. 네, 그리고 두유를 스티커를 떼고 있어요. 병 좀 재활용하려고. 잘 안 뜯어져요. 근데 역시 스티커는 나중에 수세미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거기다가 갑자기 제거가 안 되네.
이런 배즈미피 배즈미리 배즈미피 됐다. 언니야 제가 안 떨어지나 했더니 잘 떨어지네. 갑자기 잘 되다가 깜짝 놀랐어. 틱틱이 난 잘 안 떨어져. 이씨 떨어지면 떨어지고 말라면 말지. 됐다 안 됐다 이게 뭔 맘이? 그쵸? 힘들어. 대충은 뜯었으니까 괜찮겠다. 톡으로 밀어오니까 좀 뜯어줘요. 에이 힘들다. 저기 뜯을 것 뜯는데 힘들어하는데 이건 맛있겠어? 이것도 맛있겠어? 저는 이렇게 뜯을 걸 뜯어요. 조금 여기 남아서 지우긴 하지만 재활용할 거라 그리고 조화를 넣을 것 같네요. 누유병도 은근 예쁘답니다. 여기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 먹어 좀 배불러서 결국 이렇게 케이크 조금 조각해서 나도 남겨뒀어요. 나중에 배고픈 또 먹거나 새벽에 뭐 출출하거나 또 먹고 싶은 먹지 뭐 먹어도 깨끗이 세척해서 좋아져 꾸며줘야지. 우유병에다가 이 밑에 원래 이게 있었어가지고 제가 만든 거 붙여놨던 거라 여기에 노끈 하나만 묶어놨고 얘는 접착제로 안 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붙이면 더 단단해서 잘 고정이 되겠죠? 병이 조금 더 깨끗한 것 같아도 은근히 물로 씻은 건데도 좀 남아있네요. 이렇게 해갖고 부착제 붙여서 그냥 고정시켜도 돼. 예쁜데 안 붙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니까 잘 둘게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래도 확실히 병이 꾸르니까 좀 낫죠? 물병으로 가져줍시다. 고정. 근데 물병이 다 좀 안 어울리긴 합니다. 이렇게 둡시다. 일단은 저도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치과 때문에 치과약 먹을 때마다 먹으려고. 병 뚜껑은 어땠을까요? 집에 병 뚜껑 쓸 데가 없는데 언젠간 쓰겠지. 필요 없으면 버리겠죠? 남은 케이크는 두유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두유 얼음이 얼고 있어. 부족하면 나중에 얼음 좀 더 채우면 되니까 여기다 둡시다. 쓰러지지 않아? 괜찮아. 푹시장 얘가 잘 산 것 같아요. 애정 너무 귀여워요. 오랜만에 우리 용룡이도 좀 볼까요? 콜라 쓰러졌어. 피자 먹고 나서. 우리 용룡이 피곤하고 슬플 때 내 품에 안아서 이렇게 안기고 안아서 그냥 저를 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이 좀 더럽긴 한데 엄마가 방 치우라고 잔소리 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이거 때문에 지금 치우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무너지겠다 하는데 은근히 욕실이네. 튼튼 선반도 잘 이렇게 정리돼 있고 여기도 선반에다가 서랍에 잘 정리돼 있는데 나름 정리 잘했는데 여기 스테인리스 봉도 여기로 옮겼거든요. 훨씬 보기 좋죠. 이렇게 옮겼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 보시기에 솔직히 물건이 많기도 하니까는 연금이 귀여워. 그렇게 느낄 수 있긴 하겠죠. 어쨌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제가 요즘 몸이 예민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점심까지 별로 안 예민했는데 저녁 되니까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네요. 스트레스도 먹을 걸로 푸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뭐 안 먹을 건데 야식을 엄마가 족발로 나름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만 스트레스 받고 좀 편히 쉬고 쉬려고. 그러면 좀 금방 사라지겠지 스트레스. 아 네, 여러분들만 스트레스 푸는 건 뭔가요? 저녁에 따뜻한 데 넣어서 지지는 게 좀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니면 라이브 방송하거나 생방송. 하, 어쨌든 네, 스트레스 뭐 저녁에 언니가 썼던 고리 10개 중에 2개 써갖고 8개 남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예쁘죠? 키링도 달아놓으면 좋은데 피곤하다. 케이크랑 두유는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닭발 먹으려고요. 엄마가 해주셨는데 뼈 없는 닭발이라 좋긴 한데 양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맛있고 죄송해요. 제가 좀 울었어가지고
상처받는 일이 좀 많네요. 네, 뭐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말 안 할 거니까 괜찮아요. 뭐 사람 사이에 상처받고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괜찮아. 요새 느끼는 건데 좀 애정결핍이 생기는 것 같아. 중2병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진짜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물이 나네요. 어차피 내 영상은 여기까지 길게 봐주는 사람 없을 것 같아서 울 때는 울어야지, 그쵸? 별거 아닌 일상이라 찍을 것도 많이 없는데 이런 거라도 찍고 울면서 마음을 달래야지. 내가 웬만하면 안 울라 그랬는데 혼자 있는 게 상처받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나약한 저도 싫고 말에 상처받는 나도 너무 싫은데 찔한 모습 보여줘버렸네요. 제가 좀 상처를 크게 받아서 웬만하면 그냥 혼자 있으려고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자상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좋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 곁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게 너무 꿈만 같은 일이라 그냥 혼자 있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좀 진정이 안 돼서 일단은 섞고는 블럭은 꿀통 플라스틱에 있는 거에 담아가지고 넣어서 나중에 뭐 만들려고 하고요. 내일도 일 나가야 되니까 목욕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기분도 좀 풀고 그래야 되는데 더 이상 저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싶지 않네요. 상처를 제가 좀 말로 크게 두 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울고 말려고요. 말하지도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해도 안 해주려는 것 같아서 막 사람들은 네 상처만 중요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처를 무척 크게 주게 말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은가 봐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는 내 상처만 중요한 사람인 걸로 하려고요. 그냥 이렇게 슬픈데 솔직히 이렇게 상처받고 슬픈데 그냥 나만 상처받는 인간 하지 뭐 이기적이고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심하게 상처받았는데 너희가 웬만한 사람한테 마음 안 주고 안 열려고요. 이렇게 상처받는데 뭐하러 마음을 열어요. 그쵸? 그냥 혼자 지내고 싶네요. 오늘 주말은 아마 저녁에는 그냥 목욕하고 잘 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서 마칠 것 같고요.
저녁도 피자, 점심도 피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아예 나 아침 먹고 점심도 먹었구나. 그럼 저녁에 피자를 먹을 것 같아요. 회사 가져가서 피자도 먹고 이러면 되니까 괜찮아요. 좀 많이 무니까 그래도 마음에 진정은 되네요. 감사합니다. 피자. 오늘도 먹은 게 거의 없어가지고 제 찍은 영상이 언제 적건지도 기억이 안 나. 어제 건가? 사과도 올리고 당 물엿이 없어가지고 이거랑 해서 뭐 에어프라이기도 먹을 거거든요. 사과 좀 오래 익혀야 돼가지고 에어프라이기 시끄러워서 방에 가져왔어. 근데 좀 너무 좋네요. 지금 데워갖고 맛있으니까 이거 저녁 먹고 간식으로 사과 좀 먹을게요. 이게 덜 데워져가지고 아주 없었는데 데우니까 맛있네요. 딱해도 맛이 없었었는데 데우니까 맛있어. 다 먹었고 한 조각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이건 회사에 가져와서 먹을 거고요. 하루 종일 먹는 피자 한 판을 하루 종일 먹네요. 그쵸? 이틀 3일 내내 먹는데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일단 먹겠습니다. 피클은 다 먹어서 국물이라도 먹을까요? 아 뜨거워 뜨거워. 치즈가 좀 녹아서 뜨거워. 피클을 먹어야지. 추워. 장판 켰어요. 그 올리고당에다가 에어프라이기 사과도 둔 거지. 간식인데 나중에 먹을 거고요. 얘는 초밥 싸면서 주는 국물이고 초밥 이만큼 많이 좀 얻어봤는데 얻은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산 거랑 다름이 없는 게 저희 큰오빠가 5만원어치 초밥을 시킨 거였는데 제 통장에 지금 만원밖에 없어서 완전 거진데 독립도 해야 되고 직장을 또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결국 얻어먹는 대신 만원을 주고 먹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양은 은근 많아요. 근데 제가 배불러 갖고 피자 좀 먹고 그랬어가지고 그한 판에 큰거 못만 아니다 무 대놓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무땡한 조합이라고 좀 많이 주는 데인데 그 종류별로 한 개씩 다 나온 거라 꽤 많거든요. 그래서 또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도시락으로. 왜냐면 지금 배불러가지고 도시락 일싸기 성공. 사과에 올리고당 한국 에어프라이기 올린 거랑 똑같이 망고 주스예요. 망고 주스. 얘는 우유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 망고 사과 주스. 얘는 망고 사과 주스. 얼음도 좀 꺼내와서 먹을 건데 얘는 사과가 좀 많이 들었죠. 사과 한 개. 망고랑 우유는 무슨 맛일까? 망고 우유 맛? 찐으로 맛있어. 대박. 우유랑 섞어 드세요. 꼭 모자라면은 액기스처럼 이렇게 채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 좀 그래 이렇게 먹고 자야겠다. 그러니까 하나 다 넣으면 되잖아. 한 군데 다 넣으면 되네. 굳이 이렇게 작은 거 넣을 필요가 없잖아. 좀 더럽긴 한데 얼음 드셔봐. 약간 잘 나면서 따분 물죠? 저어줘야겠죠? 아니랑 잘 섞여라. 우유랑 우유 조금이라서 맛있어. 우유가 많지가 않아요. 안에 망고가 너무 많아. 얼음 가득해서 맛있게 냠냠. 컵은 치워놓고 맛있게 덜어 보면. 맛있어. 얼음이 좀더 시원해서 잘 녹아갖고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최고인데. 짠!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